김미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넘치는 은혜와 생명을 주는 보혈의 회복과 참된 평강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24편 6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능력과 생명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실패했어도 부도 났어도 큰 병에 걸렸어도 사람에게 배신당했어도 하나님이 아직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시 회복받고 다시 치료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더 이상 지금의 결과물을 가지고 자신이 끝났다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절망에 빠지게 되면 자신을 향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너는 싸구려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런 대접 받아도 싸.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까지 독하게 말하고 결정했을까? 그래서 벌 받는 거야. 나의 죄에만 집중된 고백으로 계속 죄를 후회만 하지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묵상하지 마시고 현실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나를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죄아절된 지금의 결과만 보지 마시고 절망된 지금의 결과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지금의 결과가 나를 씹어먹지 못합니다. 이빨이 날아갑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절대 세상이 나를 잡아먹지 못합니다. 돈으로, 건강으로, 어떤 것으로 나를 씹지 못합니다. 나를 공격하려다가 나를 씹으려다가 그 이빨이 다 날아가게 됩니다. 틀니 끼게 됩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든든하게 보호받습니다. 아멘. 7절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사람의 말만 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람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현실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돈에만 잡혀 있기 때문에 돈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현실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올무에 잡힌 인생이 아니라 올무에서 벗어난 인생입니다. 그 올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다른 문제는 해결되고 축복받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돕고 계십니다. 나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나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돕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현실을 찬송하지 마시고 나를 찬송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올무에서 벗어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의 결과를 보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만 보고 현실의 이야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를 올무에서 건져주시며 그 하나님이 세상에 씹히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